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 대부분은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세를 거두며 종교 귀족의 삶을 살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제적 중산층으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불편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종교 귀족이나 경제적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가난한 일반 백성들과 달리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당시 가난한 백성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매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02일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수종병 든 사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많은 사람을 전체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그들이 인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전체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가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인과율적 사상으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경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그들 사이에 잔치라는 이름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바리새인의 잔치자리에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잔치때의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리새인들처럼 속보이는 잔치를 많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잔치자리에서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당연히 유대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잔치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잔치 참여를 거절하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우십니다. 이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또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둘째, 전쟁 참가를 결정하는 왕의 비유. 셋째, 맛을 잃은 소금 비유를 들어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당시 유대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셋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선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가난하다는 죄의식을 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실직한 이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듯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재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 했으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먹고 마시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굶주려 있는 한 사람조차 돌보지 않은 완악한 자였습니다. 결국 부자는 죽어 불꽃이 타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기 가족이라도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